오늘은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얘기고 아는 사람은 알아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비싼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자, 테마주. 자, 일부 어떤 분들은 테마주는 뭐 나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형성되고 있는 핫한 테마주에 무작정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를 잘 활용을 하면 나쁜 매매가 아니라 좋은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에 2000개 종목이 있죠. 이 2000개 종목은 거의 다 테마나 섹터, 업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시중에는 한정된 돈이 있습니다. 이 한정된 돈은 2000개 종목 모두에게 일정하게 아름답게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중에 여기 많은 돈 중에 뭐 이 정도는 뭐 일정하게 공급이 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비중의 금액은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섹터나 테마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A라는 테마가 오르면 이제는 죽고 그 다음에 B라는 테마가 주가가 오르고 죽고 C라는 테마가 오르고 또 죽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순환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보분들이 테마주 매매가 힘들거나 테마주 매매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핫한 테마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테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21년 6월이죠. 지금 현재 핫한 테마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테마는 mRNA, 코로나19 백신, 뭐 이준석, 최재형, 뭐 토스 관련주.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없던 테마죠. 예를 들어서 토스 관련주라 칩시다. 자, 토스 관련주는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죠. 토스 상장 때문에 불과 2년 전, 3년 전에는 토스 관련주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mRNA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테마는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테마를 알게 되고 그때 매수를 하면 주가는 내려가고 손절하고 내가 손절하면 또 오르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핫한 테마에 승률이 좋지 않지만 우리 초보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당장 빨리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건들게 되죠. 그렇게 민첩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시면 지금 만들어지는 테마가 아니라 전형적인 테마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테마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에 입문한 기간에 따라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항상 초보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전형적인 테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경협주가 있습니다. 나 지금 강의를 위해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 분단 국가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회담도 하고 온화한 시기가 또 만들어지죠. 자, 그럴 때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나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정책들, 거기 관련된 테마들이 주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전형적인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은 대하TI, 경농, 조비, 현대로템, 뭐 아난티,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하TI를 한번 볼게요. 남북 철도 관련주죠. 이렇게 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부터입니다. 크게 보기 위해서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 한 15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 회색 음영이 1년짜리입니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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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는 여기서 바닥을 뚫고 이렇게 횡보 기간이었죠. 상승하락, 상승하락, 자, 상승하락, 상승. 이제 여기서는 여기를 바닥 두고 있네요. 하락, 상승, 하락. 코로나 때 급하게 내려오고 다시 여기를 회복하고 상승, 여기 하락. 지금 다시 상승 기기입니다. 거의 1년을 잘라서 절반은 내려가고 절반은 올라가고, 즉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위로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전에 바닥 대비 남북 경협주는 이 테마가 생긴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된 전형적인 테마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남북 경협주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사이가 좋은 시그널이 생겼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남북 경협주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위, 방산, 전쟁 테마가 되겠죠.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잖아요. 그죠? 연평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고, 또 잊을만 하면 뭐 핵이나, 또 잊을만 하면 뭐 내래 서울 불바다로 만들갔어 하면서 대포동 미사일도 주기적으로 쏴주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방산주가 전형적인 또 테마가 됩니다. 빅텍 한번 볼게요. 전형적인 방산주라고 하면은 뭐 빅텍, 휴니디, 스페코, 하나시스템, 퍼스텍, 한일단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빅텍도 2004년도부터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고요. 여기가 이제 1년이죠.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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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락.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상승을 보여주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매매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주봉 월봉을 봐서 큰 그림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저점대부터 저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점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저점 근방에서부터 매수를 매입을 매집을 해가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전의 저점 여기죠. 저점 대비 고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저점과 가까워지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대충 사모아간다. 천천히 조금씩 더 내려가면은 여기서도 살 것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집이 되었다가 언제 튈지 모르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다려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죠. 이런 큰 박스권에서. 그러면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되었으니까 이제 이 종목을 노리려면 여기 박스 상단까지 내려오든지 이 박스 중심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를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바닥을, 그런 이전 바닥을 보면서 앞으로의 테마의 바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기적이고 전통적인 테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렇게 동물 관련 전염병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조금만 뒤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연도는 닭을 살처분하고 조류독감, 또 어떤 해는 돼지를 살처분하고 또 어떤 해는 오리를 살처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또 이미 동물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매년 변이가 되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뭐 돼지 살처분하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돼지고기도 좀 덜 사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조류독감 때는 우리가 닭을 덜 사먹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제역 관련주, 이렇게 동물 백신 관련주 전형적인 테마주가 됩니다. 이건 역시 수십 년 만들어진 테마거든요. 뭐 여기 관련된 것은 뭐 대성 미생물, 중앙 백신 이지바이오, 뭐 우성사료, 뭐 정다운, 사조오양, 마니커, 하림, 신라SG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 백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주봉으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쏴주죠. 그죠? 위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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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자,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은 동물 관련 백신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때는 뭐 구제역이다, 이때는 뭐 조류독감이다, 이때는 어떤 거다 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을 할 때는 이런 테마들은 수십 프로에서 한 백 몇 프로까지 터지기도 하거든요. 상승, 하락, 여기서 하락해서 반등했으니까 내려갈 때는 그 저점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 그 저점 가까이, 자, 여기서는 상승했으니까 내려갈 때는 그 저점 가까이, 저점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그 저점 가까이, 상승했다가 그 저점 가까이, 상승했다가 그 저점 가까이, 상승했다가 그 저점 가까이, 그 항상 전 저점 그 근방 때에서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고, 이렇게 오버 급락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전체를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테마당 전체 비중의 10%만 매집을 하겠다, 5%만 매집을 하겠다 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난 5%만 매집을 하겠다, 그러면 한 3%까지는 분할 매수 들어가고 2%는 남겨 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밑에서 공포를 이기고 사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할 때 사람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샀다 손치더라도 1, 2주 한두 달 만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1년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하지만 나는 10개 테마를 정하겠다,
5개 테마를 정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10개 테마면 10개 테마에 균등하게 투자가 되면 그 중에서 자, 이 한 종목은 6개월 만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종목은 9개월 만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종목은 3개월 만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에 분산 투자가 되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상승하는 섹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섹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수익을 챙기고 다시 내려갈 때 매집을 하고 또는 다른 테마가 내려가 있으면 그 테마를 매집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핫한 테마, 지금 생성되는 테마, 물론 그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될 테마는 있겠죠. 그것은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테마, 그런 테마들을 큰 그림을 보고 차트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 금방 부분에서 매집을 들어가서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이왕 매집을 할 거 테마주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금방 전에도 이제 구제역 관련주에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차트적으로 잘 지지를 받는 종목 또는 그나마 실적이 괜찮은 회사,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빼고 또는 증거금 100%는 웬만하면 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한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전통적인 테마가 순환매장을 이루는 것을 노리는 이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내려갈 때 농사만 잘 지어놓고 수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형적인 테마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테마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방산, 남북경업, 배신 요 정도만 했지만 뭐 겨울 관련주, 겨울 의류 관련주, 난방기 관련주, 뭐 크리스마스 관련주, 뭐 제설 관련주, 택배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뭐 면세점 관련주, 뭐 여름이면 당연히 뭐 에어컨, 냉방기, 아이스크림 관련주 이런 것들도 있고 전형적인 테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정말 이런 것들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요청을 많이 해주신다면 내일이나 이제 조만간에 전형적인 테마 그리고 각 월별 테마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본인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어려운 거고요. 본인 것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은 참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뭐 조언 드릴 게 있고 도움 드릴 게 있으면 또 계속해서 영상은 이어질 것입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당연히.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부자 대 시윤.